우리 지역 자치단체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천안과 아산에선 지방의원 출신들의 도전이 눈에 띄는데요. 전체 21명의 예비 후보 가운데 8명이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송용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현직 단체장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정당별로 공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시장 선거에는 모두 21명의 예비 후보가 등록했는데 시의회나 도의회에서 의정 경험을 쌓은 지방의원 출신들이 8명에 달합니다. 먼저 천안시장 선거에는 예비 후보 14명 중 6명이 의정 경험이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 천안시회를 이끌고 있는 황천순 의장과 바로 직전 전반기 의장이었던 인치견 전 의장. 6대 천안시 의회에서 나란히 전후반기 부의장을 맡았던 장기수, 김영수 전 부의장. 여기에 시장 출마를 위해 최근 사직서를 낸 김현 전 도의원과 7대 도의원에 지낸 엄금자 전 의원 등입니다. 아산에서는 전현직 시의회의장 2명이 뛰어들었습니다. 현 8대 후반기 의장인 황재만 의장과 7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유기준 전 의장 등입니다. 그동안 고위관료 출신에 밀려 공천조차 쉽지 않았던 지방의원들의 도전. 이번에는 어떤 성적을 거둘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